합니다. 서지훈 벌써 전우정에게 넣어서 1패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주열만 닦고서 당연히 이겨야죠. 1승하고 있어도 이겨야 되는 거죠. 1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승리가 욕심이 날 겁니다. 박지훈 코너스를 잡는 저하고 조용을 잡았거든요. 오늘 서지훈까지 잡아냈다면 박지훈 2005년 자신의 새로 만들 수 있을 만큼 많은 팬들이 확실하게 뭔가 보여줬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지? 경기 전우가 기대되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지호의 서지훈의 진영입니다. 자, 아래쪽의 왼쪽입니다. 뭐 이인용의 블라이더 발키리스 7시죠. 서지훈의 차량이고요. 다음은 예맞선은 박주호의 진영입니다. 5시. 네. 일단은 뭐 시원한 그 센터 쪽의 어떤 물량전이 예상되는 경기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어떤 그 테란과 프로토스의 추세를 보면요. 테란은 6만인 원태급 예, 마이너 업그레이드한 벌처 진출 이후에 빠른 앞마당을 가져가는 게 거의 추세입니다. 아마도 서지훈 선수도 그런 그 전술을 사용할 것 같고요. 그런 이후에 보통 프로토스는 뭐 확장 가져가면서 센터 싸움을 준비하는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프로토스들이 어떤 캐리어의 전환을 하기보다 일단 게이트웨이를 늘리면서 물량전을 펼치는데 같은 점 먹고 프로토스가 이기는 경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 전에 뭔가 피해를 주고 센터를 잡아나간다 모르겠지만 별다른 서로 간의 어떤 그 견제 없이 앞마당 이후에 물량을 폭발시키고 팩토리의 메카닉과 게이트웨이의 질럿 드래곤 템플러 유닛 싸우면 테란이 거의 다 이깁니다. 그 점은 그렇죠. 박지호 선수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박지호 선수는 근데 그 또 이런 예, 질럿 드래곤 가지고도 또 테란을 또 이기기도 해요. 네. 네. 그게 질럿은 하여튼 네. 질럿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박지호인데 예, 왜 박지호 선수가 그 아까 전에 그 자막으로 나왔습니다만 개인전 테란전이 6승 6패거든요. 예, 그럼 뭐 6승 3패 자신의 저그전에 비해서 의외로 좀 떨어진 성적이고 예, 다승 11위에 승률 9위. 예, 프로토스인데 테란전 성적은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죠. 근데 예, 이 선수가 POS팀으로 이적한 이후에는 즉 다음 다이렉트 듀얼에서 무려 4승 1패의 테란전을 했고 그 상대방이 중요한데 고인규 선수 한번 이겼고 임효왕과 1승 1패 그리고 이윤열한테 2승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상대방 이 선수들의 네임밸류와 품질을 생각을 해봤을 때 최근에 박지호의 테란전은 정말 좋은 거죠. 네, 일단은 뭐 서지훈 선수가 그런 어떤 예, 초반 압박을 구사했을 때 박지호 선수가 무난한 투게이트웨이를 간다는 것보다는 그런 체제에 그리고 앞마당을 빨리 가져가는 테란에게 충분히 게릴라전을 펼쳐줄 수 있는 리버나 다크템플러 쪽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요즘 추세의 어떤 그런 테란을 상대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향상 그렇습니다. 네. 요즘 경향상 무난하게 두 게이트를 가서 일단 그런 압박을 막는다고 해도 테란의 멀티가 더 빠르기 때문에 맞물량전을 펼쳤을 땐 더 어려워집니다. 프로토스가 네. 자, 그러면서도 박지호도 자신의 색깔을 더 확실하게 가져갈 텐데 자, 어떨지 박지호 거기다 뭐 박지호 선수 그래서 뭐 하여튼 최근에 또 테란전 3연승 중입니다. 그리고 뭐 기록적인 면으로 서지훈 선수에 관련된 것도 조금 말씀드리면 서지훈 선수가 그 예, 지난주 그 지난주에 패하기 전까지는 서지훈이 본게 있는 그 승률 1위였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지면서 2위로 미끄러졌었고 예, 근데 오늘 박성준 선수 이기면서 이제 3위로 내려가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서 이기면은 2위 자리는 수복을 합니다. 네, 지금 대놓고 리버를 사용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예, 아마도 그러한 그 초반 압박에 의해 어쨌든 빨리 앞마당을 가져가는 테란 상대로 사실 리버만한 게릴라전을 펼치기에 좋은 유닛이 없죠. 네. 아, 좀 좋긴 한데, 야, 그렇다고 진짜, 예, 박지호 이긴 하지만 대놓고 리버는 아무래도 좀. 근데 네. 지금 대놓고 리버거든요, 이거. 네. 예, 일단은 사이버네틱 스코어에서 드래곤의 사거리 업그레이드 안 해주고 있고 로보티스 버칠 때 빨리 왔기 때문에 예, 거의 90% 리버입니다. 자, 로버트 스타버즈 왜 가져? 또 이게 또 박주호의 또 여러 가지 경향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플레이하면서 페이크로 이제 SCB를 잡은 다음에 멀티를 해주는 것도 예, 하나의 방법이긴 하거든요. 근데 좀 이거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요즘 추세 테란의 어떤 초반 압박, 6마린 원테크 원벌처 이런 플레이를 막음과 동시에
그 이후에 빠른 테란의 앞마당 멀티를 가장 효율적으로 견제해 줄 수 있는 플레이를 지금 박지호 선수의 저런 빠른 리버가 좋습니다. 야, 완전 대놓고 리버. 예. 그러니까 로보틱스를 그러니까 이 드래곤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로보틱스를 갔기 때문에 대놓고 리버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뭐 제 경우에는 아마 셔틀을 확보를 해서 셔틀을 확보를 하게 되면 뭐 6시적 선멀티도 먹을 수 있고 예, 그러면서 예, 좀 다른 형태로 갈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 아니 완전히 그냥 네. 리버네요 완전. 예. 지금 그 이러한 테란에 가장 잘 맞는 해법을 좀 찾아갖고 온 것 같고요. 만약에 투게이트웨이로 가면 사실 이런 초반 압박을 맞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요. 드래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건 상대의 빠른 앞마당을 저지시키지는 못한다는 네. 겁니다. 결국 안 좋다는 거예요. 서지훈이 역시 뭐 6마인 원탱크 그리고 쭉 이렇게 병력도 이끌고 왔어요. 앞마당까지 왔습니다. 네, 일단 뭐 리버로 막을 수 있죠. 네. 자, 자리 잡고 벌처 두기와 함께 리버 하는 나왔을지. 네, 리버 나와서 태우고 갔네요 지금. 네. 아 이제 나왔죠. 언덕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셔틀 리버 컨트롤 잘해줘야 됩니다. 박지호 선수. 아 리버 있으면은 예, 예 머린들은 겁나죠 진짜. 네, 사실 이 테란의 이런 플레이 여기서 마이크 네. 마이크 총벌력을 잘 이용하고 있죠. 이야 지금 반사될 때 리버를 이렇게 예, 김성재 선수가 예, 뭐 간혹가다 한 번씩 보여줬던 환상 컨트롤이었는데 아 리버. 네, 근데 그 컨트롤 자체는 좋았습니다만 리버를 잃었어요. 네, 저 리버를 좀 컨트롤이 좋았는데 굳이 저렇게 좀 무리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자, 중간 병력과 일꾼들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고 있죠. 마인 하나 있고요. 네, 아. 뭔가 네, 굉장히 멋있는 그의 플레이를 한번 보여주려고 하다가 네, 낭패를 약간 봤습니다. 박지호 선수. 네, 저 리버를 좀 잃은 것은 안타까운데요. 네, 네. 추가적으로 벌처 하나가 더 왔죠. 네, 마인은 폭발을 했지만 예, 리버는 데미지를 입지 않고 셔틀에 태운 플레이. 뭐, 그거 자체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이런 플레이, 그러니까 저런 그 테란의 어떤 추세에 맞게 나온 해법이 저런 빠른 리버인데, 그렇다면 저 리버를 살려서 지금 러쉬를 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아, 근데 마인 때문에 계속 두드려 맞고 피해가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앞마당 가져가죠, 서지훈. 네, 이제 가서 저 리버로 가서 박지훈 선수, 서지훈 선수의 앞마당과 본질을 왔다 갔다 흔들어야 돼요. 저 리버의 활약이 오늘 박지호 선수 이번 경기에 스피릿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입니다. 근데 이 서지훈 선수는 또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예, 아 이제는 리버가 올 테니까 수비를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쪽보다는 벌처로 계속 보내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리버를 좀 묶어놓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예, 서지훈 선수가 예, 프로토스가 리버 김성재 선수하고 옛날에 그 기오틴이라는 맵에서도 그런 경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상대가 리버를 쓰면은 아 그래 리버로 SCB 잡으려면 잡아라 난 벌처로 프로 싹 잡아줄 테니까 막 이런 네. 식의 플레이도 곧잘 보여줬었습니다. 아 지금 이 글쎄 아까 그 뭐 눈부신 스파이더마인을 뭐 예, 보는 가운데 예, 캐리오네요. 야 정말 특이합니다. 예. 야 진짜 특이하게 하네요. 네, 좀, 근데 이걸 좀 생각해야 돼요. 지금 흔들어줘야 되거든요, 가서. 질럿 드래곤 하나도 없는데. 네, 상대편이 좀 확장기지 서지훈이 앞마당 먹는 가운데 또 2인용 맵에서 강한 서지훈인데요. 피해도 어느 정도 입었고요, 거기에. 네, 경험 많은 서지훈 선수라면 저 베럭스를 한번 넣어보거나 아니면 그 지금 아카데미가 혹시 있나요? 네, 물론 지금 타이밍이 좀 아니긴 한데. 아, 그리고 빈틈없게 여기 확장기지 쪽은 일단은 방어가 되고요. 야, 아직까지 그 굉장히 그 예, 짧은 시간이 흐른 것일 뿐인데 어쨌든 준비 많이 해봤어요 예, 지금 5만 유닛들 지금 다 나와 있어요. 네. 예, 원래는 저 이렇게 벽을 타고 이렇게 쭉 셔틀이 가면은 밑에서 미사일 터릿이 못 봅니다. 그래서 공격을 못 하는데 지금 엔지니어링 대회로 시야가 확보가 네, 돼가지고 사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아까 그 리버 이런 것도 그렇고 테란의 어떤 본지가 멀티 쪽의 견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별 피해 못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무난히 가면 프로토스가 이기기 힘든데 네. 저런 수를 준비해왔네요 지금 캐리어. 자 리버 한 방 쏠 수 있습니까? 아 야, 탱크 쪽을 예. 먼저 타격하네요. 야 이거는 예 탱크의 예, 시즈 모드 탱크의 어떤 예, 이 딜레이 타격 딜레이를 계산을 해갖고 저런 플레이 주는 거 참 쉽지 않은데. 네. 그렇죠. 저런 걸 알고 플레이했단 말입니까? 예. 한 번 더.
자, 리버, 아. 이제는 안 돼요. 예, 예, 스플래시 데미지를 아까 조금 입었을 테니까 한 방만 때려주면 저 탱크 잡겠거니 하고 이제 공격한 것 같아요. 근데. 아, 이번 경기 예. 모르겠는데요. 자, 캐리어가 지금 두 개째 생산되고 있어요. 예, 또 터지는 선수는 마인을 어쨌건 하나 씹어놨고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내가 프로토스 진영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내가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좀 작용할 수도 있는 예. 거거든요. 근데 캐리어는 못 보죠 지금. 그렇죠. 아직 건물 안 찍어놨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박철 선수는 어차피 지금 캐리어 승부가 유일한 수기 때문에 캐리어 3기까지만 참아요. 근데 캐리어 3기만 되면 이 경기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서준 선수는 아직 아무리도 없죠. 그렇죠. 지금 뭐 공중 유닛은 걱정할 때가 아니거든요 서준. 근데 원래 진행됐고. 네, 테란의 뭐 현재 추세가 이제 아머리 두 개 짓고 풀업된 메카닉 병력으로 몰아붙이는 건데 뭐 아머리는 질 겁니다 곧. 네. 그런데 문제는 네. 캐리어를 모을 수 있는 시간만 번다면 되는 거죠 박지호 선수는. 서지훈 선수가 근데 예 아니 박지호 선수가 캐리어를 이렇게 몰래 모으는 거는 진짜 정말로 비장의 필살의 카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지상 병력이 일반 병력이 너무 적어요. 네. 네, 캐리어만 생산해서 지금 빡빡하죠. 거기다 리버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올라가면 자 아 이제 보이죠. 자, 아, 아직까지는 못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스파이, 이거 스파이더맨의 시야가 매우 작습니다. 근데 예. 만약에 봤다면은 이거는 만약에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예, 캐리어는 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예, 못 봤을 거예요. 스파이더맨 시야가 3인가 그러거든요. 자 지금 서준 선수 일단 터렛 아, 컴셉 건설하고 있고요. 네. 지금 네. 파 어쨌든 공격하네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왜 박지호 선수가 저런 캐리어를 준비했냐. 사실 테란 상대로 맞지상 물량전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캐리어를 가는 겁니다. 네. 자 곳곳에 마이너스 심어놓고 있는 서지훈이고 네. 리버와 함께 뭉쳐놓고 있어요 박지훈은요. 지금 좀 서지훈 선수는 이제는 분명히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병력이 너무 적네. 네. 이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공격하죠 지금 캐리어. 자 안쪽으로 들어오죠. 그러면서 나 주차 자국 캐리어 영향을 주고 앞마당 서지훈 선수의 앞마당. 이건 무난한 생각이 들죠. 네. 일단은 예 아머리를 지어놨나요 이제 그러므로 짓기 시작하나요 서준? 캐리어 3개면서 답답해지는데요. 자 그냥 돌파하죠. 그리고 리버가 자리를 지키고 네. 있고요. 멍하니 앉아서 맞아 죽느니 러쉬라도 가자 이런 거예요 네. 지금 서준 선수. 자 그러면 또 탱커스를 계속 줄여주고 있죠. 네. 가다 다 터집니다 탱크요. 네. 네. 자 저 많은 탱커들이 지금 한 벌써 서른 네, 근데 어쨌든 본진에서 아머리라도 지는 네. 시간이라서 벌자 이런 그렇죠. 네. 이걸 1초라도 일단 골리앗을 모아야죠. 그리고 당장 지금 현재 앞마당 쪽 본진 쪽 미사일 터렛이라도 잔뜩 지어야 돼요. 네. 자 탱크 어느 정도 제거가 됐으니까 바로 앞마당 쪽 이제 자원 채취하는 영역을 주로 가거든요. 네, 야 참. 네, 여태 서지훈 선수가 네, 앞마당을 빨리 먹고 뭐 이런저런 득점을 쌓으면서. 네, 그 득점의 결과물들이 저 다수의 탱크였던 거거든요. 근데 탱크들이 네. 대포 한 방 못 쏴보고 그냥 터진 탱크가 중요한 건 이러면서 동시에 게이트웨이 지상 병력 모아서 나와야 됩니다. 네, 이제 이제 계속 캐리어로만 싸울 겁니까? 나 리버하고 지상병 들어가도 방어하는데 본진 쪽에만 네. 국가시켜놓고 있어요. 캐리어가 또 이제 두 기에서 이제 세 기로 되었고 캐리어 두 기인 거하고 세 기인 거하고 네. 네, 또 체감상으로 많이 다릅니다. 네. 이런 생각도 참 드네요. 아 요즘 프로토스가 테란을 이렇게 이기기 힘들다는 거예요. 네. 네 결국 또 테란전은 캐리어가 답인가 하는 좀 그런 물음표를 또 던지네요. 네, 네. 골리앗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캐리어가 둘에서 셋으로 늘어났다 뭐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이제 이 좀 체감상 뭐가 이렇게 어떻게 달라진 거냐 이러면은 인터셉터가 16에서 24로 들은 거예요. 네. 이러면은 확실하게 느낌이 오거든요. 그럼요. 많이 달라진 겁니다. 지상 병력을 네. 아직까지는 안 쓰고 있어요. 지상 병력과 함께 네, 언제든 협공이 이루어질지.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지상 병력 활용해서 센터 진출하고 동시에 네. 멀티 하나 더 가져가야 됩니다. 협재 컨트롤 때문에 지상 병력 움직이기 때문에 어렵나요? 네, 아머리가 저쪽에 지어놓은 거를 이제 공격도 하고 그랬는데 아머리 하나 더 있죠. 네, 네, 위쪽도 하나 있네요. 네. 뭐 서준 선수가 자원 자체는 좀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아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박지호 선수가 예 나가고 멀티 해야죠 지금 병력 모을 때까지 모일 때까지 기다렸나요? 아 우리 스위터 들어봐도 가고 게이트에 늘어납니다. 아 멀티고 뭐고 그냥 지금 예, 박지호 선수 모아놓은 병력들하고 캐리어하고 같이 나가서 싸움해주면 상대편 네. 골리앗 뽑느라고 지상 화력은 약간 부족한 단계죠. 그렇죠. 예, 서준 선수는 완전히 골리앗 위주기 때문에 아까
예, 충실하게 차곡차곡 모아뒀었던 탱크들은 거의 다 잡혔고 이제 가요. 예, 서지훈 선수가 드래곤을 잡을 유닛이 별로 없어요. 예, 분위기가 박지호 선수가 오늘 그 캐리어 필살기 때문에 상당히 좋네요. 네. 자, 일단 뒤쪽만 수비가 되면은 야, 그래도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그냥 예 캐리어로 넘어갈 생각을 했다니. 아, 거기다 멀티까지 가져가고 아주 그 순조로운 항해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네. 박지호 선수. 저번에 서준도 앞서게 뭔가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교전이 문제죠. 이제 서준 선수가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자원 채취 영향을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충분히 역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거 멀티 돌리면서 팩토리 늘리고 탱크 벌처 갖추고 골리앗 갖추고 괜찮아요. 아직 늦진 않았어요. 이거 끊임없이 상대편 자원 깨는데 귀찮게 하죠. 야, 이런 거라도 해줘야죠. 서준 선수. 네. 네, 무조건입니다. 이런 거라도 안 해주면 지금 너무 불리합니다. 갑자기 캐리어가 뜨면서 선수 쪽에서도 이제 경고등 들어왔고. 네, 프로토스가 뭔가라도 지금 컨트롤을 하게 해줘야지. 아, 9시 멀티는 지켜야 되는데요. 네. 서준 선수. 그렇죠. 예, 네, 그래야지 골리앗으로 캐리어 상대에게 좋아지는 겁니다. 예, 네. 잡아놓고 치는 경력은 뭐하죠? 탱크가 좀 필요한데요, 서준 선수. 지금은, 예. 네. 박지호 선수가 보유하고 있는 그 공격 경력들을 컨트롤하게끔 그런 여유를 박지호 선수에게 제공하면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서준 선수 사실 막기 굉장히 어려운 아 그래도 예, 탱크를 예, 4개를 6개 예, 확보해놨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는 뭐 딜러도 늘어나고 갔고요. 예. 반전 쪽에서도 벌처들이 일을 해주는 동안에 저렇게 탱크 생산을 좀 한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누르는 경기가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서준 선수가 캐리어 나왔다고 해서 아주 그 침착하게 대비를 잘했기 때문에 만약에 자원 채취 방해받고 앞마당 들렸으면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자원 채취 영향 안 받고 9적 확장이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는 5대5 다시 원점이 됐다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서준 선수가 그 깜짝 캐리어를 보고 놀라서 후다닥닥 아머리를 만들면서도 그러한 긴박한 타이밍에 후아머리를 찍고 공방 업그레이드를 해준 게 지금 또 약간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바로 찔러지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들어오는데 캐리어를 뒤쪽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밖에 없이 지상 경쟁을 합니다. 아, 주력은 역시 박지원은 게이트에서 나와요. 네, 추가되던 캐리어가 지금은 잡힌 예, 모습이었고 네. 아, 리버가 네, 저 셔틀에는 네, 리버가 당겼었던 것 같은데 캐리어 아껴야죠, 박지원 선수. 자, 리버 하나 이제 왔거든요. 리버 이제 왔거든요. 자, 리버 걸어가서 한 방. 야, 이거는 글쎄요. 저는 박지원 선수가 상황이 좋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좀 캐리어가 있는 가운데 지상 유닛이 합쳐져야 크로토스가 완벽한 테란 상대 조합이지 가장 중요했던 캐리어를 다 잃었으면 이제 다시 캐리어 모을 겁니까? 네, 결국은 또 예, 질러 잡장서고 네. 예, 리버가 기어가고 자, 그래도 어떻게든지 간에 안쪽 깊으니까 질러는 들어갔는데 더는 짐에 붙이죠? 아, 이건 제가 볼 때 박지호 선수 실수입니다. 이제는 완전 지상병이 중심됐어요, 박지호는요? 야, 정말 서준 선수가 야, 진짜 침착하고 자, 확장을 뭐 동시에 네. 또 여러 군데 가져가고 있고요. 혹시 스타게이트에 불 들어옵니까? 박지호 선수. 박지호 본진. 아 이제 캐리어 전사 게이트 흘리죠. 근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캐리어 없는 가운데 풀업된 3-3업 풀업된 메카닉 병력을 게이트웨이 만들어 그것도 같은 자원 먹고 프로토스 못 이겨요. 11시 쪽에 서지호 선수의 테란의 멀티를 지금 전혀 견제를 네.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맵을 다 박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이 좀 어렵고요. 자, 캐리어 장단 추가적인 캐리어 장단 모습은 없습니다. 네, 분위기 진짜 좋았는데 그 캐리어 그거, 잃은 게 너무 크네요. 아니 그 예, 뭐 골리앗이 캐리어 때리는 동안에 드래곤으로 골리앗 싹 잡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었나요? 캐리어 컨트롤 너무 안 해줬고 그리고 네. 그때 왜 그 생각을 못했나 모르겠네. 이 맵은 경사형 맵 아닙니까? 그때 골리앗들은 언덕 위쪽에 있었고 드래곤들은 언덕 아래쪽에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 지금 현재 경기 분위기는 서준 선수가 더 좋습니다. 네, 서준의 신작점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자원 캐는 계속 그 영향을 받고 있죠. 박지호는 아까 그 캐리어 컨트롤을 참 예, 리버 컨트롤만큼만 신경 써줬다는 아쉬움이 드네요. 아 그리고 예, 지금도 좀 예, 이제는 더 이상 캐리어 뽑는 타이밍이 아니네라는 판단이 들더라도 캐리어를 한 개에서 두 개라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테란에게 네. 주는 컨트롤 부담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아니면 지금 어차피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박지호 선수가 센터의 병력이 있기 때문에 빨리 11시 초 그 두 개 몰티 지금 모르고 있는 게 그거든요. 네, 왼쪽 다 먹었어요. 서지호는 자원
거의 무한대로 예. 있는 겁니다. 야, 서준 예. 박지호 선수가 이 경기 잡으려면 여기 멀티 빨리 견제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옵저버로 존재 아. 그런데 뭐 서준이 그냥 내줄 리가 없죠. 어떻게 예. 만든 멸치인데요. 서준 선수가 정말 2인용 맵에서는 정말 예, 불가사의할 정도로 강력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경사를 예. 이용하고 또 일본 뒤로 밀려갑니다. 예, 아직도 뭐 이렇게 예, 경기가 박지호 선수의 최대 고비. 야, 이거는 예, 셔틀 플레이를 하지 않고서는 저렇게 많은 탱크라인 뚫기 좀 쉽지 않고요. 근데 박지호 그냥 달려들어가나요? 아, 그러면 탱크까지 근접을 못해요. 아무리 박지호 스피릿 또 통하지 않아요. 풀업된 메카닉 병력 상대는 정말 힘듭니다. 예, 지금은 셔틀 플레이를 통해서 질럿을 떨구는 게 아니었으면은 저렇게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는 탱크라인 또 불타지전 안 된다고 봐야 되고. 근데 예. 그런 플레이를 해주기에는 예. 캐리어를 일찌감치 보여줬기 때문에 서준 선수가 골리앗을 보유하고 있어서 셔틀 스냅도 난감하죠. 박지호 선수가 이번 경기를 캐리어로 본 이점을 살리면서 잡으려면 2건 멀티, 11시 멀티, 2건 멀티를 반드시 날려야 됩니다. 네, 지원 병력이 지금 배치는 돼 있는데 전투에 아 나가야 되면 다 죽은다면 지금 병력이 움직이면 안 되죠. 테란의 메카닉 업그레이드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네, 그 테란 메카닉이 업그레이드 상태. 네. 네, 아직은 1-1인데 곧 있으면 2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원 캐는데 타격은 좋습니다. 밀지는 예. 못했어요. 네, 사이언스 퍼실러티를 지금 안 지었군요. 예. 그리고 물론 박지호도 추가 확장기지를 뭐 2시 부근에 가져는 갑니다만은 아, 그래도 좀 저러면서 캐리어를 안 모으는 건 좀 네, 많이 아쉽네요. 과연 박지호 스피릿이 네, 테란의 메카닉 정말 이번 경기는 힘 대 힘인데요. 네, 팩토리 늘리는 것만 있죠, 서지훈. 근데 그거 제가 요즘 그 프로게이머들 뭐 WCG 예선 리플레이도 보고 그랬는데 같은 200 다 채우고 싸우지 않습니까? 캐리 없는 가운데 테란이 네. 다 이겼어요. 네, 분위기죠. 네. 서지훈 이제 수비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바로 치고 나옵니다. 중간 네. 선점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서지훈이. 그냥 순수 지상유니권 싸움이었을 때는 메카닉 유닛은 네. 사실 그리고 추가되는 유닛을 테란의 병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프로토스가. 자, 저 병력 이제는 골리앗의 비중도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네. 캐리어에 대한 부담이 없거든요. 네, 테란은 벌처의 희생을 통해서 탱크를 살리는 플레이를 아주 일상적으로 해주는데 벌처는 네, 생산 속도며 충원 속도가 너무도 빠른 유닛이다 보니까 박지호 선수 예. 이거 막기가 힘들죠. 진짜. 자, 모아놓은 병력이 상대적으로 초라합니다. 네, 비프로스트에서의 서지훈이 생각나는 아, 장면입니다. 예, 깜짝 퉁퉁으로. 캐리어 그리고 깜짝 사라졌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자, 하이템플러 게이트 유닛으로 싸우기 전에 한 방씩 맞죠? 하나둘씩 기지를 포기합니까? 맞죠? 네, 테란한테 이 언덕을 빼앗기게 되면 프로토스 너무 힘들어요. 네, 사이드컵이 유일한 해법일 수밖에 없다. 지금 상태는 네, 소용없습니다. 네. 너무 많아요. 자, 그래도 박지호 명령이 지지! 아, 박지호 선수 전략은 정말 좋았는데 강렬한 인상은 좋습니다만은 결국은 이겨야지 제가 평가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지훈 선수 아 정말 침착하고 단단한 선수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캐가 나오면서 흔들림 만들어야지만은 침착하게 자신해야 될 것 그리고 상대 표현이 해선 안 될 것 파악하고 경기를 22분만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서지훈 변호정에 괜찮습니다만 1승 1패를 기록하죠. 오늘 1승 1패 기록하지 맞네요. 서지훈 1승 1패 박지호 1승 1패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경기는 서지훈의 눈부신 활약이 돋보이면서 서지훈 1승입니다.